우리나라의 탄전지대는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태백산과 함백산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을 이름하여 태백탄전지대라고 부른다. 태백탄전지대는 우리나라 석탄 생산량의 90%를 감당해온 곳으로 강원 남북권 지역인 태백시와 정선군의 사부급 고한읍 그리고 삼척시의 도계읍과 영월군 상동읍이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다. 석탄이 국민연료이던 시절 많게는 1년에 3천만 톤 가까이 무연탄을 공급하던 이를테면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곳간이 바로 태백탄전지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탄광초는 자신의 역할에 비추어 그 실상이 별반 알려진 게 없다. 한때는 약속의 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젠 세월 저편으로 퇴장해가는 망각의 땅이 바로 탄광촌이 아닐는지 지난날 여기 검은 땅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6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간 태백탄전지대는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주된 공급처였다. 이 무렵 태백탄전지대는 검은 진주를 캐려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찾아서 부초처럼 흘러온 전국 각지의 사람들로 성시를 이루었다. 숱한 인간 군상이 펼쳐놓은 막장 동네의 사연, 검은 땅 검은 사람들의 이야기. 태백탄전지대는 한때 남한 땅의 작은 서울이었고 팔도공화국으로 불리우던 곳이었다. 석탄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부터 태백탄전지대는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탄광촌에 봄이 온 것이다. 지금에서 다만 하나의 전설로 회자되는 검은 땅의 신화, 돈이 넘치고 술이 흐르던 그때 그 시절의 얘기 몇 토막.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고 국민들 대다수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손바닥만한 땅대위를 일구며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탄광촌을 찾은 부평초들은 이들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한 몇 년 열심히 일해 돈 보따리 들고 자랑스레 고향으로 감아했던 사람들. 그들은 대개 이런저런 사연으로 탄광촌에 그대로 눌러앉았거나 올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다. 탄광촌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색다른 부류도 있었다. 검은 진주로 불리는 석탄으로 횡재를 노렸던 야심가들이 그들이다. 가산을 털고 논밭을 팔아 노다지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큰 광산의 업주가 채광하다 버린 작은 탄광을 인수해 탄맥을 찾는 것뿐이었다. 운이 좋으면 탄맥을 찾아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었고 운이 사나우면 쫄딱 망할 수도 있었다. 횡재를 넣는 데는 그만한 위험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광산촌 사람들은 그 노다지의 꿈 찾기를 쫄딱구덩이라고 불렀다. 쫄딱구덩이, 이판사판의 도박과도 같은 이 노다지의 꿈 찾기에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단면을 잠시 엿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성공에 대한 기준이 돈에 많고 적음으로 귀결지어지기 시작한 그 시대, 쫄딱구덩이는 바로 그 성공을 향한 한국인의 변화된 의식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이런 돈을 향한 악착같은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쫄딱구덩이는 석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던 1980년대 후반을 고비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데 태백탄전지대 도처에서 그런 쫄딱구덩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탄광촌은 그처럼 재미난 얘기거리가 풍성한 곳이었다. 보시는 서룡갱도 지난날 쫄딱구덩이 가운데 하나다. 태백탄전지대가 성과를 드높이던 시절 노다지의 꿈을 뒤쫓는 일확천금의 욕망이 꿈틀거렸던 곳이기도 하다. 광부들은 두 개의 하늘을 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익광고 속에서 왕왕 자랑스런 산업의 역군으로 묘사되는 그들. 그러나 광부는 다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두더지 삶을 계속해왔을 뿐이다. 지하 막장은 노동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곳이다. 희박한 공기, 뜨거운 지열, 매캐한 탄가루 등 예나 지금이나 탄광 일은 3D 업종 중에서도 3D 업종이다.
우리나라 석탄광 개발의 역사는 100년 전인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석탄광은 평양의 사동탄광으로 이 무렵부터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석탄광은 주로 북한 지역에서 개발되었다. 광산업, 특히 석탄광산은 일본 자본의 한반도 수탈 정책의 표본이었던 것이다. 남한 지역에서 석탄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였고 5.16 이후에는 산업 입국을 표방한 군사정부의 지원 아래 개발의 붐이 특히 왕성했었다. 태백 단전지대는 석탄의 땅, 곧 광부의 땅이었다. 저마다 사연 한 자락씩 안고 탄광촌으로 찾아온 이들 광부들이야말로 지난날 태백 탄전지대의 얼굴이었다. 헌데 아득한 옛날부터 태백 지역에는 광부의 출현을 예견한 하나의 전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는데 바로 흑면 장군의 이야기다. 석탄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 특히 1980년대 중반에 태백 탄전지대의 상주 인구는 약 30만 명을 육박했었다.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었음에도 그 정도의 인구를 품에 안았던 것은 오로지 석탄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탄 종류에서 주유 종탄으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석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내몰리면서 태백 탄전지대의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9년 말 현재 태백 탄전지대의 상주 인구는 10만이 채 안 된다. 10년 전인 1989년에 비해서 상주 인구가 70%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탄광촌의 인구 감소는 1989년 이른바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합리화 조치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끝간데 없이 달리던 기관차가 더 이상의 가속을 낼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줄곧 석탄 생산의 확대로 치달리던 태백 탄전지대. 그러나 석탄산업의 합리화 조치는 태백 탄전지대의 모습을 일거에 바꾸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영세한 탄광이 모두 문을 닫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견 탄광들도 우수수 나가떨어졌다. 이제 석탄산업은 시대의 뒷전으로 아주 밀려난 것이다. 일그러진 태백 탄전지대의 얼굴, 텅 빈 광산 사택은 합리화 이후 탄광촌의 얼굴이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얼굴을 지니게 된 지역이 있었을까? 빛과 어둠의 엇갈림 속에서 태백 탄전지대의 아픈 현실을 본다. 태백 탄전지대의 이야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으로 막장 사고가 있다. 막장 일은 사실 3대 업종 중에서도 3대 업종으로 노동 강도가 제일 센 곳이다. 뜨거운 지열과 싸우고 탄가루와 싸우면서 광부들은 탄을 캤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막장 사고가 발생해 생명을 잃기도 했었다. 막장 사고는 탄광촌의 어둡고 불안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었다. 광부들은 늘상 이 같은 막장 사고의 불안감으로 가위 눌리워 왔다고 한다. 태백 석탄박물관. 이곳은 세월 저편으로 퇴장해가는 탄광촌을 위한 기록의 창고 같은 곳이다. 한 시대 태백 탄전지대의 이야기를 유물로 전시해놓고 이를 관광 상품으로 내놓았다. 드디어는 태백 탄전지대에도 겨울이 오고야 말았음을 여기 석탄박물관에서 본다. 한때 인생의 막장이라 불리던 탄광촌을 찾아온 부평초들. 거기 검은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앞날의 성공을 꿈꾸었을 산업 여군들. 돈 보따리며 노다지며 그런 것들이 정녕 무엇이던가. 태백 탄전지대는 그런 의문을 던지며 쓸쓸히 역사로부터 종언을 고하고 있었다. 지난날 탄광촌은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었다. 이 나라 에너지원의 곳간으로서 공업 입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드높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명암이 현저하게 교차한 곳이 탄광촌이다. 폐허 위에서 희망의 싹이, 지난 시절의 흔적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백 탄전지대는 지금 따뜻한 봄을 갈망하고 있다. 검은 땅 이야기, 그 빛과 어둠의 비연주곡은 아직 끝나지 않아.